배우 이동건과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양육 중인 배우 조윤희가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근황을 전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조윤희는 고등학생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에이전시 소속 매니저의 눈에 띄어 잡지 모델로 캐스팅되었으며 1998년 패션 전문 잡지 새꼴의 모델로 데뷔한 후 1999년 가수 이수영의 I Believe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배우 조윤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조윤희는 딸 로아와 일본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해외여행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윤희는 내추럴한 옷차림에도 큰 키와 늘씬한 몸매로 연예인 포스를 가득 풍겼습니다. 이어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여행 중인 딸 로아 양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부모님을 닮아 길쭉한 팔과 다리, 귀여운 자태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모녀의 화목한 일상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뮤직비디오와 CF, 시트콤 등지에서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하이틴스타였으며 2000년대 초에 이수영의 뮤직비디오에 매우 많이 출연해 한동안 이수영 뮤비 전담 배우라 불리기도 했던 조윤희는 2012년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방이숙 역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으며 2016년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럭키와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연달은 흥행과 함께 MC, 라디오, DJ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조윤희는 배우 이동건과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방영했던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만났고 두 사람은 월계수 커플로 불렸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8일 열애를 인정했고 2017년 5월 2일 혼인신고 소식과 함께 임신 소식을 알렸으며 2017년 9월 29일에는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했고 그해 12월 14일 딸을 출산하며 초고속으로 연인에서 부부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윤희와 이동건은 결혼 3년 만에 합의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각종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애정을 과시했던 둘이었는데 사실 두 사람은 이혼 전부터 갈등이 깊어 상당 기간 별거해왔으며 이혼 사실을 알린 당일 조윤희는 SNS 계정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오랜 논의 끝에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딸의 양육권은 조윤희가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8일 조윤희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은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한다. 조윤희는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했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준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동건이 공개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2019년 방송된 해피투게더 4분에서 이동건은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잡았던 과거와 달리 손을 놓고 먹기 시작한 지 꽤 됐다 라고 밝혔는데 특히 첫 결혼 기념일을 잊은 채 족발을 사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 조윤희를 울리게 했다는 일화는 그에게 국민 족발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동건 씨는 조윤희 씨와 열애를 시작하면서 주량을 많이 줄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2017년 조윤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친구랑 둘이서 한 박스 정도 먹었다 끊었다기보다 줄였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 멘트 때문인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연애 초반에는 조윤희를 위해 술 습관도 바꾸려고 했다가 결혼 뒤 술을 비롯한 부분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나름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9일 방송된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에서는 배우 조윤희의 솔로 육아 일상이 공개됐는데 조윤희는 로아와 역할 놀이를 하며 아빠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 놀라움을 샀습니다. 놀이 중에 아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제작진 말에 조윤희는 놀면서 아빠 얘기도 하고 제가 아빠 흉내를 내기도 한다.
어떤 집들은 나빠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윤희는 답바에 대한 저의 감정을 아이한테 전달해주고 싶지 않았다. 로아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다. 로아가 아빠를 만나는 거 너무나 찬성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두세 번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보내줄 것 같다. 아직은 로아가 어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혼했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아끼는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최근 SBS 뮤세에서 이동건과 로아의 애틋한 하루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지난 2023년 12월 10일 방송된 SBS 뮤세에서 배우 이동건은 전부인 조윤희 사이에서 낳은 7살 딸 로아와 함께하는 하루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건은 딸과의 만남을 앞두고 선물로 인형을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러 나서며 피치공주 인형을 사야 한다면서 긴장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매장에 입장한 이동건은 결국 원하던 피치공주 인형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능숙하게 어린이 용품을 챙기며 설레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이동건의 모습에 모두 흐뭇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딸 로아를 데리고 집에 와서는 롤러코스터 영상을 틀어놓고 대야에 로아를 태워 움직여주는 방구석 놀이공원을 개관해 몸으로 놀아주고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동건과 시간을 보내는 내내 딸 로아는 잡바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너무 맛있어. 아빠 요리사 같아 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갑자기 드러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이동건은 자빠도 그렇다라고 말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아의 말을 지켜보던 이동건의 엄마이자 로아의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녀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이동건이 로아를 차에 태웠습니다. 돌아가는 길. 로아는 말을 아끼다가 아빠랑 헤어지니까 속상하다고 힘들게 고백했습니다. 이동건이 왜 속상해? 아빠 다음 주에 또 갈 건데? 속상해 하지 마라고 말하자 로아는 눈물을 흘리다가 나 멀미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이를 본 서장훈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다. 속상하기도 하고 아빠랑 헤어지기 싫고 몸도 불편하고 라고 로아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한편 이동건은 지난 20년 동안 5번의 공개 연애를 했으며 2002년에는 배우 김민정과의 연애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정의 아역 이미지와 이동건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충돌이 있었고 1년 6개월 뒤에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동건과 김민정은 동료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지혜와 이동건은 2004년 KBS 드라마 낭낭 18세에서 커플로 처음 만났어요.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영화 비형 남자친구에서도 주인공 커플로 활약했죠. 이동건은 항상 성형하지 않는 여자를 이상형으로 소개하며 자연스러운 외모와 밝은 성격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한지혜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적인 커플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들의 연애를 보면서 결혼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2007년 말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한지혜가 우수상을 받은 뒤 이동건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의 이별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로 소개할 배우는 차예련입니다. 차예련과 이동건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이동건은 한지혜와 헤어진 후 2008년 3월에 호주에서 갱들에게 습격당해 숨진 남동생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배우 차예련이 그를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말 차예련과 이동건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이야기는 티아라의 멤버인 지연에게로 넘어갑니다. 2015년에는 한중 합작 영화 회후 때 출연하면서 중국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상대역이었던 티아라의 지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떨어져 중국에서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게 되었고 13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티아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누리꾼들의 반대와 악플이 심했지만 주위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동건은 나이차를 신경 쓰지 않았고 지연을 현명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이어가며 많은 장소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동건은 사랑스러운 태도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의 연애 끝에 2017년 2월 갑작스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건은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함께 출연한 배우 조윤희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